하나도 안 쉬어. 하나 안 쉬어. 생각보다 벌벌 떨어도 잘 못해. 아, 좋네. 여기 내가 잠 잤던 데인데. 그렇지. 네? 아, 좀 그렇다. 네? 1박 2일. 여기 1박 2일. 노인분들이 더 많고 남자 노인들보다. 여자 노인들은 여기 암만의 의자에 앉으시고 남자 의자도. 비가 올 때 뭔가 이 전체 수계 있죠? 수계에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. 그러니까 어떤 땅은 물을 쫙 빨아, 어떤 땅은 물을 뱉어, 어떤 땅은 흙이 내려와, 어떤 땅은 물이 순간 내려오고 어떤 땅은 천천히 내려와. 이것만 해도 다르고요. 부배는 그렇게 됐더라도 매너리 있어야죠. 물 빠지면 빠질 자리가 거기서 보면 필요 없고 이쪽에서 찾아야지. 없네. 없어요. 다 설계돼 있지. 약간 대로 다 낮게 있지. 그렇지? 그래. 하다못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 때문에 옛날엔 소매겼잖아요. 그래가지고 봄마다 소를 하나씩 하다가 여기서 하나 매면 얘가 먹고 가고 이것도 치워달랬는데 어떻게 치워? 이게 들어간 포크레인으로 치워야 되거든요. 그 포크레인을 건드리는 순간 또 다 부서져요. 구간 와서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따져 물어야 되거든. 그래요? 이거는 뭐, 예, 이거는 중간에 청소할 필요도 없고, 예? 이게 필요한 거죠. 필요도 없어. 다 빨지. 요 위에 있는 것들은, 응? 저기에 말씀하신 몇 개만 놓으면 되지. 이렇게 쌓아올린 부분만 쌓아올려줘도 이 도로가 이렇게 넓어져서 위험이 덜해서 이걸 신청을 했던 거예요, 처음에. 근데 구조상 이거 다 헐고 새로 해야 되는데. 이게 문제네. 응? 응? 그거보다 이게 더 문제네. 응?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딴 합 변면보다 저게 더 제일 문제. 높여도 안 돼요. 그래? 네, 집이 여기 주인이. 아, 높이면 집이 집보다 이 다리가 높아지면 되게 낮으면 해드리긴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안에 청소를 못해. 제가 하겠습니다. 좀 청소 못해요. 그러니까 차만 살짝 다니게끔 하고 이게 너무 저렇게 넓으면 이만큼 폭이 있어야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 어떻게 들어가? 여기 이만큼을 따줘야 돼. 여기서 돌을 이만큼 한 번 해줘야 돼. 이게 몇 번을 한 거니까 이게 다 한 번에 한 게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. 너무 위험하게 돼. 이 키가 이거. 얘가 문제 원인이에요. 그거 제대로 잡고 보기만 하고 경계를 쌓아. 그로? 6m로 가네. 그럼 이 여기가 여기 종목이 한데? 여기 같은 들어온 거는 6m 확보돼 있어요. 그래? 네네, 아우 죄송합니다. 네네.